만들어지는 멜로디, 명품 가사가 더해진 트로트. 오늘은 여기에 음아음한 레전드 가수까지 모셨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트로트가 어우러져 극한의 감동을 선사하는 아카라 트로트 극장 스페셜. 주옥같은 트롯 명곡을 드라마로 재구성합니다. 아카라 트롯 극장. 먼저 없어서는 안 돼요. 나의 짝꿍 수찬 수찬 프린스 찬 웰컴.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주하는 폭죽기관차 프린스 찬 김수찬입니다. 수찬 수찬 김수찬. 정말 오늘 스튜디오가 정말 환하게 정말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 지금 쓰리샷이 잡혔는데요. 이거 지금 실화인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드물지 않나요 쓰리샷은? 드물어요. 드물고요. 자, 오늘 바로 그날이에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저희가 늘 수찬 씨의 성대모사로만 성대모사로만 만나 뵙던 그분인데요. 네. 자, 세계적으로다가 가장 섹시한 남진 선생님 아카라를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브라보, 브라보.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인데. 아, 지금. 안 그런데. 예? 안 불러서 섭섭한데. 그러면 매주 부를 거예요, 저희가. 선생님, 지금 여기 카메라로, 원샷 카메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예. 실화입니다. 우리 아카라 아브라카다브라 가족분들을 저희가 줄여서 아가라고 부르거든요. 아가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가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멋진 프로에 초청을 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아,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수찬 씨 칭찬해요. 저에게는 정말 제 가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정말 항상 저의 멘토셨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요계에 정말 살아계신 전설이고 어떤 수식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오빠. 좋은 수식어는 다 붙여드리면 돼요. 맞아요. 섹시 가수.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어떻게 아니 난 딱 한마디로 가야 좋아요. 어떤 게 어떤 좋을까요? 거죠? 오빠의 원조. 오빠의 원조 한마디면 끝이. 오늘 남진 오빠라고 부르시죠 누나. 저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는 저도 이제 처음 뵙잖아요. 예예. 예. 저는 화면에서 많이 봤어요. 아니 저도 당연히 화면에서 많이 뵀는데요. 그냥 진이 오빠라고 부르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편하죠. 진이 오빠. 어디 진씨세요? 예? 어디 진 쓰세요? 보배진. 보배진. 왜? 보배진. 왜? 저도 본명이 효진인데 보배진을 쓰거든요. 아 진짜. 아, 그러시구나. 왠지 보배진을 쓰실 것 같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진이 오빠라고 부를게요. 어쩐지 인상이 달라. 보배진이라 보배스러워. 보배진은 달라요. 송하승님이 수찬님 큰 건 한 건 했어요. 9922님 남진 선생님 저 98년생인데요. 선생님 노래 다 찾아들어요. 사랑해요. 하셨어요. 98년생인데. 예, 98년생이 뭐 저하고 뭐 별. 차이 안 나죠? 예, 그러죠. 예, 그러죠. 차이 안 나요. 1003님 아주 설찬이 기분이 좋네. 수찬님 팬되고요. 남진 선생님 관련 영상도 자주 접해서 남진 선생님 팬이에요. 너무 멋지세요. 섹시 트롯 왕. 그 선생님 그 제자. 수찬님도 남진 선생님처럼 트롯 왕으로 롱런하길 바래요. 응원하셨어요. 야, 진짜 어떻게 보면 남쌤이 트로트계의 황제로서 진짜 오랫동안 대중분들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남진쌤을 멘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남진쌤처럼 오래오래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 위해 항시 거시기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오늘 사실 날도 좀 춥고 이런 또 많은 것들이 얼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섭외를 직접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이제 이 아카라에서는 특히나 선생님 노래를 많이 트롯극장에서 소개를 했잖아요. 제가 그쵸. 또 직접 라이브로 부르기로 했고 근데 그 영상을 선생님한테 제가 보내드렸었죠 몇 번. 근데 이제 그런 좋은 프로 있으면 같이 이렇게 언제 한번 기회 한번 만들자. 좋은 날 한번 만들자. 이래서 솔직히 선생님 앞이라서 성대모사가 조심스럽네요. 잘 안 돼요? 약간 조심스러워. 괜히 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실까 봐. 아니. 많이. 왜냐면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우리 수찬 씨가 요즘 많은 활동을 하니까 기대가 됐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라디오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왜냐면 제가 60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64년도인가 5년도인가 또 오래됐네.
그때 데뷔를 했는데 그 시절에는 텔레비도 없던 시절이에요. 예, 있어도 뭐 거의 없는 시절이고 네. 흑백 시절에다가 또 전부 라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제 출발이 라디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이 있죠. 라디오에 그렇죠. 대한. 예. 그래서 오늘도 오셔가지고요. 원래 그 라디오에 굉장히 익숙하신데 네. 요즘에는 거의 다 보는 라디오로 또 진행을 글쎄요. 해서 오늘도 그 말씀하셨어요. 좀 생뚱해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 그 라디오가 편안하거든. 맞아요. 예. 텔레비전은 아무래도 화면이 비치니까 예.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라디오는 얘기만 하면 되니까 뭐 어떤 네. 모습, 뭐 행동이든가 모습이든가 그냥 말로 전달하니까 네. 편한데 요즘은 다 비춰버리니까 맞아요. 조금 조심스럽더라고. 오늘 혹시 그 보는 라디오인 거 알고 오셨어요? 아, 요즘 전부 라디오랑 다 알았어요. 보는 것인 줄. 요즘은 다 그러더라고. 어쩐지 그래서 오늘 스타일링이 또 아주 그냥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으로다가 블루 계열의 네, 저는 저 그냥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아 편한데 너무 그래요. 되게 멋있게 편하게. 이렇게 다들 어떤 사람들 주위에서 연예인 같지 않은 모습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요? 얼굴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예, 저는 무대를 떠나면은 아주 편한 걸 좋아해요. 아, 예. 이렇게. 아주 편안한 걸. 친구들도 그렇고 뭐 예. 우리 수창이가 알지만은 네. 저는 무대하고 무대를 벗어난 거 좀 네. 많이 달라요. 굉장히 제 모습이. 인간적이시고 되게 소탈하시고 네. 많이 달라요. 무대는 좀 까탈한데 네. 내로는 또 전혀 달라요. 아니 근데 오늘도 또 이렇게 정말 멋지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남진에게 김수찬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정말 가요계 새로운 이제 샛별이죠. 그런데 이제 나하고 인연은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 뭐든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연예인 대중 이런 사람들은 인위적이면 안 돼요. 맞아요. 국민이 예. 대중이 팬들이 만들어진 남진의 2세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저하고는 깊은 인연이죠. 세상이 만들어진 인연이니까 야. 개인적인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또 조심스럽고 네. 네, 굉장히 지켜보죠. 그만큼 특별한 존재이고 아끼는 후배인 저에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있지만 네. 나하고는 개인적인 또 그런 인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수현이가 잘못 어떻게 뭔가 좀 된다면은 어떤 네. 일들을 바로 저한테도 영향이 오잖아요. 이런 만들어진 인연이니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기대되고 네. 항상 지켜보고. 제가 뭐 누구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다면 제가 쓴소리를 할 수 있죠. 네, 수찬이한테는. 이렇게 쓴소리도 아끼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근데 거예요. 근데 진짜 단 한 번도 네. 근 진짜 한 8년 9년 동안 쓴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덜 아끼시나 아직은. 아니 아끼시는데 아직까지. 아니, 그때는 이제 많이 벌어야 되고 하지만 예. 이제는 스타가 됐잖아요. 네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 맞아요. 이제 진짜 조심스럽고. 예.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남진 선생님께서 제가 유명해지기 지금처럼 알려지기 전에 하셨던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네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 이제 나중에 대중들이 너를 많이 알아보고 이제 길거리를 못 다닐 정도로 유명해지면은 이제 너 생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너 생활 잘 단디 이렇게 해가지고 잘 관리해 놔라. 가장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진 선생님이 예지력이 있으신 거죠. 김수찬이 그래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걸 아시고서 그런 얘기를 우리 수찬이를 처음 볼 때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진짜? 고등학생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공연할 때 제 무대를 이제 세웠는데 네. 사실 그 쉽지 않죠. 그쵸? 제 콘서트에. 근데 딱 하는 걸 보고 연습할 때 보고 아 이것도 다 물건이 하나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벌써 10년 지나서 이렇게 네. 좋은 모습으로 커지니까 네. 굉장히 흐뭇하죠. 아, 우리 네. 수찬 씨가 진짜 든든할 것 다 같아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쵸? 정말. 예. 권세리 님께서도 남진 쌤이 아껴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수찬님 너무 좋겠다 네, 하셨어요. 좋겠죠 여러분. 부럽네요. 네,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선생님 사랑받아서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앨범이 나오셨어요. 그죠? 지난달 신곡이에요. 예. 아,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아, 오빠 들어봤어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어. 제가 또 불렀어가지고. 아니, 잘하시는디. 아니, 가수니까 잘하진 않은데. 여자가 남자 예. 맛을 낼 수 있는 예. 그런 필이 있어. 제가 또 성격이, 트로트도 좋아해요. 아니, 성격도 조금 거시기하지 마세요. 아, 요건 끝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이 거시기하다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한 사람만 알아.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음께 여러 가지를. 예, 여러 가지를. 예. 끝없어. 여러분들도 저번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신곡을 또 수찬 씨가 라이브 하셨고 제목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아니 정말 오랜만에 빠른 템포의 곡을 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템포가 빠른 노래를 또 오랜만에 작업하셨을 때. 네, 이게 라틴 노래는 제가 처음 해봤어요. 라틴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노래든지 제가 20대부터 노래를 했으니까 노래랑 멜로디, 가사, 편곡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세월이 왔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가사. 가사가 의미가 나에게 이렇게 오지 않으면 노래가 억지 노래가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오히려 오래 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선곡하는 것도 힘들고 부르기도 힘들고. 근데 이 노래는 지금의 내 마음을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인간 나의 김남진의 마음을 잘 담겨져 있어서 이 노래 부르면은 솔직히 꼭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흥이 나고 생겨요. 그래서 이 노래 내가 즐겁게 부릅니다. 이 노래는 그러니까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앨범 작업할 때 가사가 가수한테 딱 달라붙는 그런 노래들이 그런 있어요. 노래. 맞아, 맞아. 이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 근데 이 노래는 힘이 나요. 굉장히 여유 있게 또 이 노래를 너무너무 멋지게 소화하셔가지고 그렇죠. 선생님은 뭐 살아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시작이야. 정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 나는 아직 무대에서 뭐 내지는 어느 순간 나 그래 나 아직 살아 있어 나 남진이야 이런 순간이 있으세요? 내가 남진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더 강하게 왔어요. 아, 이 노래에서. 네, 이 노래에서 막 그전 노래도 아까 불렀던 우리. 아니 아까 아니라 요즘 부르고 있는 노래 뭐 남자다잉 나야 나 이런 노래가 그런 의미예요. 남성적인 어떤 오름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내야 남자다잉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인간적인 물건인데 이 노래는 정말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성을 꼭 사랑을 해서보다도 그 마음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성에 대한 감정이 없어졌다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숨겨진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로 잘 표현해진 노래라 흥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자로서 남진 선생님이 진짜 언제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또 느끼냐면은 선생님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2시간 반 공연을 그 리사이틀이라고 콘서트라고 하죠. 그 공연을 콘서트. 꽉꽉 본인 노래로 채우셔가지고 공연을 하신다는 게 근데 더 나아가서 다른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춤 액션이 없어요. 콘서트를 하시는데 노래만 하시는데 선생님은 그 와중에도 팬들 오빠 오빠 하는 그 팬들을 위해서 댄스도 추시고 막 발도 스텝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춤까지 같이 접목시켜서 그 두 시간을 메꾸신다는 걸 보면서 이야 진짜 남진쌤 나도 그런 생각도 들죠. 내가 진짜 저렇게 데뷔한 지 그렇게 올해 50년, 60년 됐을 때 저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수찬 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그래요? 저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와이어를 타고 내려와야 되나 무대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사는 거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남진 선생님께서 이렇게 애정하시는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렇죠. 바로 남진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듣고 올게요. 어우 좀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보는 라디오로 저희가 입 모양만 나가고 있을 텐데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너 속에 코너 당연히 입 모양만 나가야지. 네. 저는 너무 큰일 재밌네요. 큰일 나. 너무 재밌어요. 네, 저 남진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듣고 오셨고요. 허필스님께서 저 얼마 전에요 안성 콘서트에서 뵙고 왔는데 정말 무대에 황제셨어요. 그때 갔다 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필수님께서. 맞아요. 안성 콘서트 했었어요. 예. 아, 0212님. 수찬 씨가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도 나왔던데 너무 귀여웠어요. 남진 선생님 안무는 누가 만들어주셨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그 제가 출연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보라색 땡땡이. 네. 땡땡이 있고 그게 제가 엉덩이 그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옷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춤을 엉덩이 춤을 가르쳐드렸죠. 그 제가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봤거든요. 아, 멋있어요? 봤는데 그 꽃무늬 이제 블라우스 셔츠도 입고 나오셨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진성 선배님께서 악기 연주하시다가 이렇게 뺏기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수찬 씨가 나오는 부분에 자기 안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그 이후에 또 엉덩이 흔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네. 튕기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제 시그니처 그쵸, 댄스. 그쵸. 그 댄스를 제가 선생님들 다 가르쳐드려봤거든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못, 아, 근데 남준 선생님만 성공하셨어요. 아 근데 그래? 그것도 잠깐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다른 분들은 못하셨어요 그랬대. 선생님이 이건 뭐 어렵다고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근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른 분들은 못하셨는데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우리 진이 오빠만 가능한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 그래서. 자 그럼요 저희가 우리 김수찬의 엉덩이를 듣고 잠시 후 3부에서 남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트로트 극장 연기도 기대해주세요. 아마 이 노래는 제대로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엉덩이 네, 엉덩이 극장 남자다임 그의 꿈은 영화배우였습니다. 연극 영화학과에 다니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우연히 음악 소리가 나는 가게에 이끌리듯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따 여기 어디냐 뭐지 뭐지 허리 되게 반짝거리고 많이. 야 여기가 그 클럽이라는 것이요 클럽. 그래 뭐 또 너무 요란시는. 야 근데 처음 나와본디 아 노래도 너 한번 해보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그래도 목포 방송국 전속 가수 하고 그랬는데 한번 해볼래 올라가서? 이렇게 끼 많은 그의 친구들이 먼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욕심이 났죠. 아 이거 한잔 먹은 게 얼큰한 게. 야 나도 나가서 한번. 한번 해보고 싶은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올라가서 부르네. 응? 응? Cry and cry and try to sleep but sleep won't come 이런 노래였어. 그의 노래에 클럽의 분위기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밴드 마스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노래 한번 해볼래? 목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내가 작곡가 하나 소개시켜줄게.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노래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 나 작곡가인데 노래 뭐 가르쳐볼만 하네. 일단 내가 하는 노래학원에 와서 등록을 좀 해요. 맞다 내가 원래 요짝이 아닌디 나는 연극영화과 좀 지금 이제 다니면서 좀 이따 영화 배우를 한번 해야 할 것인디 이거 또 나이 잡순 분이 말씀하신 뒤 싸가지 없이 거질도 못하고 어찌였을까. 에이 일단 그냥 어른들이 부르신 게 한번 가서 말씀이나 들어봐야겠네. 하지만 노래학원의 문을 여는 순간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한 여학생 그녀에게 반해버린 겁니다. 별빛이 내린다 자네 우리 학원에 등록할 거지? 아휴 말할 것이 없지 아니 요것이 있는지 내가 안 하고 요거 만나러 와야 할 것인지 사빨이 하겠다. 아, 그렇게 제보다 제밥에 관심 있던 노래학원 생활이 시작됐고 그곳에서 1년 반 연습을 했더니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아따 나도 이제 참말로 데뷔를 허가 됐구만. 자 이제 나도 가수가 돼버렸다.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하지만 데뷔곡은 나오자마자 그냥 망했습니다. 겁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 겨우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한 번의 기회가 더 찾아왔습니다. 한 레코드사에서 전속 가수로 계약하자는 연락이 온 거죠. 아이고 한동 선생님 우리 작곡가 선생님 참 예.
제가 그러면 이제는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까요? 예. 이번에 그 가수들을 모아서 그 옴니버스 판을 낼 건데 자네가 뭐 그 중에서 한 세 곡 정도 부르면 돼. 예, 제 사진 아주 작게 들어가고 있어. 에이, 예. 자네 신인이니까 그렇지. 아, 그래도 아직. 그렇지. 너무 쨔까나 부르면 좀 에이. 그렇게 녹음했던 노래 연애 0번지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수 같은 내 마음 태양처럼 뜨거워 그리워 애타는 심정. 그는 자기 사진이 작게 들어간 LP판을 들고 방송국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고 PD님 이번에 좀 새로 한번 나왔는데 또 요즘 한번 자주 한번 들어주십시오. 난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만 뜨면 뛰어다니면서 홍보한 덕분에 연애 0번지가 조금씩 히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 자네 그 연애 0번지가 말이야 금지곡이 됐어. 아, 예? 아, 피디님, 아, 뭐 땀시 금지가 돼버려나? 아, 그냥 그 0번지라는 단어가 아, 뭐 느낌이 좀 퇴폐적이야. 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0이라는 게 좀 약간 너무 퇴폐적이지 않나 싶어서. 아, 이제 막 히트하기 시작한 노래가 금지곡이 되어버리다니 그는 또 좌절했습니다. 다시 고향에 내려갔고 가수를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자네 그 올려고 내가 왔나? 그거 그 반응이 아주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어, 그 곡은 원래 그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옴니버스 앨범의 작곡가가 직접 부르겠다고 했었거든요. 내가 녹음하는 거 잘 들어봐. 올려고. 아, 그거 빨리 합시다. 아, 예, 괜찮아요. 잠시만요. 나 찾아와 나. 아, 저기요. 녹음실 대여 시간 끝나가요. 좀 빨리. 아, 이제 시간도 없는데 안 되겠다. 아, 이 노래 그러면 좀 자네가 좀 해봐. 아, 이제 전번에 하다 말았는데 너무 꼭 내가 해야 하겠습니까? 아, 해봐. 아, 알았습니다. 내가 할게라 그럼. 그렇게 해서 등 떠밀려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옴니버스 앨범은 아예 울려고 내가 왔나로 레코드판 제목을 바꾸고 그의 이름과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순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라버니! 그때부터 무려 55년 동안 오빠 타이틀을 이어온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는 오빠 누군지 다 아시겠죠? 날이고 무정할서의 사람아 그대 찾아. 김수찬, 리틀 남자 김수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Yeah. 사랑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길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희망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 있다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홍이야 홍이야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견디고 버티고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여 크게 한번 웃는 거야
사랑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내야 나도 차라리 사랑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이 없는디라. 아이 없는디라.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맞아. 보이지도 않아. 희망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본 적이 없어. 있다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이게 들었지?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홍이야 홍이야 하고 그러거나 알거나 견디고 버티고 다같이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여 크게 한번 웃는 거야 바람이 불면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내야 남자다니 끝까지 살아내야 남자다니 허우야 남자 세계 최고입니다 땡큐 라보라보 브라보 야 야 지금 여기 뭐 아내가 그냥 후끈후끈해졌어요. 아 선생님이 또 정말. 화음도 넣어주셔가지고. 아니네. 흥이 나니까 나 들어가 나오지. 안 나와 안 나와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이 코러스가요 AR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우리 지니 오빠야가 직접 네. 코러스 해주신 거예요. 라이브로 라이브로. 너무 좋네요. 오늘 자 이렇게 주옥 같은 트롯 명곡을 드라마로 재구성하는 트롯 극장 특별히 여러분들 다 아셨죠? 바로 이 스토리 자체가 남진 선생님의 데뷔 스토리를 저희가 드라마로 꾸며본 건데요. 맞아 맞아. 예. 아 정말 방금 잠깐 한데도 예. 제가 이때 65년 4년 동안 그랬으니까 5년 동안 네. 그때 생각이 지금 그쵸. 55년 전이 주마등처럼 아하. 정말 스쳐갑니다. 선생님 데뷔 스토리를 이렇게 직접 연기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중간에 아~ 저 애드립이 너무 난무하셔가지고 그때 그 상황들이 네. 스쳐가죠 영화의 한 스토리 지나가듯이 네. 아까 말했던 그 그때 그 학원생 이쁜 아가씨도 네. 그 50도 생각나고 네, 네. 지금은 솔직히 잡스럽겠다 연상이셨나 보다 아니 나보다 아래인데 네. 그때 뭐 19, 9살이나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메. 저희가 이거 연기하는 동안 첫 곡으로 연애 0번지가 나갔잖아요. 네, 나갈 때 여러분들 표정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딱 그 노래 들으시는 순간 그때 생각이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네. 그 노래 살짝 한 번만 선생님. 허수 같은 내 마음 하고 그리워 그리워 애타는 마음 하고 했는데. 그게 금지가 되는 거예요. 왜 금지냐고 그냥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테페야 테페. 그래서 왜 뭐가 테페냐고 네. 가사 그때 연애 0번지가 테페라는 거야. 0번지라고 썼다고. 그럼 0번지가. 연애 5번지라고 합니까? 2번지라고 합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썼으면 그러니까. 됐겠네. 그때는 그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유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심사위원들이 네. 조금 기분이 안 되면 그냥 금지예요. 지금 이 젊은 세대 그런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또 그렇죠. 못하죠. 영혼 때문에. 그게 그래서 금지가 돼서 할 수 없이 울리고 내가 난 안 불렀던 노래를 안 불러 했던 노래를 부르게 네. 된 건데 그것이 그게... 대박이. 65년도 우리 가요계 최고 히트곡이 김중순 작사, 김영광 작곡 울리고 내가 울 인생은 내가 저는 트로트가 전문이 아니에요. 아, 저는 완전히 그 락앤롤 예. 또 팝을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지 네. 가요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원래 콘서트에서도 전... 팝 굉장히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럼요. 어릴 때 그 당시에 팝을 좋아하다가 부르셨던... 지금 선생님이 한번 이거 해달라고 불러본 노래인데 네. 그 노래가 내 노래가 금지됐잖아요. 네. 할 수 없이 튼 것이 울고 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요? 이게 트로트 곡인데 네. 그때 당시 트로트 했던 선배님들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창법이. 창법이. 팝을 했던 가수가 트로트를 아까는 잠깐 들어보잖아요. 노래 네.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대중들한테 어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 요즘 그러니까 막 크로스오버도 많이 하는데 그 전문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요는 우리 노래는 색깔을 넣고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트롯극장을 통해서 우리 또 지니 오빠야의 스토리를 들어봤는데 김현숙님께서도 데뷔 스토리를 들으니까 야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꿈을 이루셨네요 하시면서 아유, 이루셨죠. 예. 자 이렇게 우리 또 많은 분들은요 선생님 시작부터 뭐 대박이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또 지금의 우리 선생님을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요 뭐 이제 그때는 정말 딱 이렇게 인연처럼 울려고 내가 만나를 만나게 되셨는데 그쵸. 만약에 그때 그 노래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수로 활동이 이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 제 생각에는 그 노래가 성공을 못했잖아요.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때 네. 그 안에서 뭐라고 자빠졌을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전공을 살리셨을 것 같아요. 연영과 를 전공하셨잖아요. 예, 원래는 배우가 하고 싶어 하려고 이제 한양대 영화과 다니다가 이제 촬영 단역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놀러 가갖고 친구들하고 한잔 하고 노래한 것이 그 인연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막 안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갔죠. 갔겠죠. 아, 영화도 많이 찍으셨어요. 제가 70편 주인공했는데 주연으로. 70편이요. 그때 유명했던 남정임 씨, 문희 씨, 윤정희 씨하고 김창숙 씨, 리모도 다시 한번 이런 것도 편인가 한 편 주인공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또 브라운관이나 뭐 이렇게 화면에 영화관에서 만나 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 이후로도 저 조연 뭐 까메오로도 몇 번 출연하셨었잖아요. 다른 영화에. 했지. 요즘 영화에도. 주인공만 했고 한두 번 정도 했었지. 진짜. 한두 번. 네. 그럼요. 이렇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요. 발표하신 노래 중에 이거는 내가 뽑은 명곡이다. 야, 이거 근데 어렵다. 워낙 물론 많으시겠지만 천국을 내셔서 노래가 스타일이 전혀 다르니까요. 네. 저는 우리 수찬이 알지만은 제 노래는 어떤 하나의 장르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트로트 곡도 있고 또 아주 빠른 노래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예, 그런 것도 바로 있었고 가슴 아프게 트로트는 제 대표곡은 물론 울리고 내가 나 첫 히트곡이지만은 제일 트로트곡 히트곡은 가슴 아프게요. 박준석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노래 아세요? 알죠. 가슴 아프게 그 노래였어요. 또 슬로 노래는 그때 당시 영화 주제가로 최고 히트했던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하는 노래 있었어요. 저는 다 아는 게 굉장히 했었어요. 가요 무대가 섭외가 들어오면 다 전 남진 쌤 노래 슬로우곡은 거의 남진 쌤 노래는 제 전문이니까 빠른 노래는 진짜 명곡이죠. 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게 이제 그럼 이제 우리 가요계 정말 저희 대표곡이 될 정도로 많이 그대여 변치 마오 그대여 변치 진짜 그리고 이제 수찬이가 정말 남진 2세를 만들었던 둥지라는 노래 있었고 둥지 또 너무 잘 부르잖아요.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다리다이다이다이 그렇게 시작하죠. 아 너무 재밌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를 진짜.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벌써 헤어질 시간이요. 네. 제가 여기 아쉬워요. 스튜디오를 또 비워줘야 돼요. 다 못했는데 아직 이제 시작인데 또 단계가 있겠죠 뭐. 우리가 남은 얘기 또 나누고 싶을 때는요 저희가 또 그때 선생님 또 한 번 매셔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너무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스튜디오도 빛나고 이 아브라카다브라의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너무 이 요즘 방송 스타일에 맞춰서 또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또 전 존경하는 계기가 됐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 저 정말 놀란 것이 브라운관에서만 봤는데 실물은 나르시아 처음 보네요. 네, 그 개그 프로에서 보셨다고. 실물이 더 이뻐. 근데 개그도 잘하더라고. 네, 제가 좀 웃겨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봤거든. 내가 개그 프로를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나르시아 또 이렇게 미인과 함께하고 또 우리 수찬이 사랑하는 수찬이와 함께 저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너무 힘이 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또 실제로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날도 추운데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예? 기회 되면 또 한 번 저희가 뵐게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어 나와. 웰컴. 수찬 씨도 너무 쌍큐고. 쌍큐.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저한테 그 SNS 뭐 문자 보내실 때 쓰시는 글 있잖아요. 쌍큐. 네. 여러분 쌍큐 한번 해주세요. 날려주세요. 자, 여러분 카메라 보시면서 쌍큐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꼽으신 최고의 노래 중 님과 함께 들으면서요. 저희는 또 마무리하고요. 두 분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